오늘 1년을 빠지면서 대중투쟁이 이제는 막 활활 타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신부님들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시국미사에서 윤석열은 스스로 망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1년 전국 각지에서요. 각 부문에서 대중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지금 촛불집회는 매주 주말마다 열리고 있죠. 이것이 처음에는 서울에서만 열리다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이 가슴에 못을 박게 한 이 유가족들, 더욱더 항의와 집회와 저항이 시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슨 수로 윤석열이 막을 겁니까? 경남 지역의 205개 시민단체가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1년 더 이상은 안 돼. 퇴진이 답이다. 지금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각 동, 아니면 각 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의사와 예술가들도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반 때 이것도 아마 굉장히 퍼져나갈 겁니다. 특히 해안가에 있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인데요. 윤석열은 이것을 뭐 과학적 검증을 한다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아니야 그냥 와서 관람만 하고 가 시찰만 하고 가. 네, 이들은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투기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명분 삼아서 그래서 앞에 내세운 사람이 바로 이웃 국가인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노동단체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항노총까지. 민주노총은 31일 총파업 상경 투쟁을 한다 그러고요. 7월 총파업한다 그럽니다. 네. 항노총도 끈질긴 투쟁 대장정에 돌입하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앞장서고 계신 분들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입니다. 친일 매국 검찰 독재 퇴진과 주권 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미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재앙의 뿌리다. 가만둬도 윤석열은 막한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3월 20일 전주를 시작으로 해서 4월 10일 서울 그리고 4월 17일 경남 창원 마산 4월 24일 경기도 성남 5월 1일 광주 민주광장에서 시국미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그 홍 신부님이 저희 이번 주 금요일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기독교에 있는 목회자들도 천명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5월 3일 서울, 4일 대구 커다란 숲교회, 7일 대전 빈들교회, 18일 광주 한빛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윤석열 운명 다 했다고 이들을 이 목회자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야단법석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5월 20일 서울에서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 요구하는 야단법석 집회를 개최한다. 법회를 연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에 행운수님이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트에 출연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한국외대, 한성대, 경북대, 중앙대, 전국 각지의 대학 교수들이 부산대 시국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민들도 시국선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동포들 촛불 들었습니다. 윤석열 퇴진할 때까지. 네, 우리 1년 되는 날 키워드는 우리 국민들의 대중투쟁이 서서히 불붙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놔둬도 망한다. 우리 신부님 말씀대로 이 두 가지로 오늘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